051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PC디렉트입니다. PC디렉트, 은는 동사는 1998년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 조립, 판매, 임대, 서비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동사는 프로세서, 스토리지, 마더보드, SSD, 서버 제품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IT 하드웨어와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 보안 솔루션 등 유통사업을 영위함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인텔의 프로세서 제품과 SSD를 포함한 스토리지 제품, 미니 PC 제품, NUC, 네트워크 카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프로세서와 스토리지 등 모바일 디바이스 및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IT 하드웨어와 사물인터넷 관련 상품들의 유통사업 영위 중임 대시 시게잇, 인텔, 직업아잇 등과 총판 계약을 통해 해외 부품업체와 국내 완성품 제조업체 간의 중간 유통업체 역할을 하고 있음 대시 스토리지 IT 프로덕트 메인보어드 베어본즈 등 다양한 부문의 신제품 개발로 업계 내 지위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컴퓨터 산업의 출하량 감소로 스토리지 및 마더보드 프로세서와 기타 IT 상품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고성능 서버 및 SSD 제품군 등의 신규 제품 출시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 부진 및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자들의 PC 구매력 약화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25일 기준 장마감 PC 디렉트의 시가총액은 55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PC디렉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46위입니다. PC디렉트의 상장 주식수는 767만 36주입니다. PC디렉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PC디렉트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79.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4.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3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8배, 55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1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 원, 188억 원, 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1번지억 원, 130억 원, -41억 원입니다. PC디렉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2번지 14%이고 유보율은 1068.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6.46이며 전일 대비해서 7.93 더하기 0.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9.9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6 더하기 1.0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C디렉트의 2023년 7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1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18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3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PC디렉트의 종가는 7,180원이며 주가가 PC디렉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